이제 CAD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한 스케일 개념의 도면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린 이제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저희가 도면 계획을 잡아볼 텐데요. 자, 일단 이제 입구 쪽에서 대략적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 출입구 부분에 휴게실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업무 공간, 이쪽 모서리 부분이 팀장실, 이쪽이 샘플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탕비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아보았는데 이제 정확한 이제 스케일 개념이 도입된 이제 가구 배치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 입구 쪽에 휴게 공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게 공간을 배치를 할 때는 이제 출입구 쪽에 바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출입구에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방해받지 않는 정도의 위치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휴게실을 이제 배치를 했을 때 이 정도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정도 공간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공간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좌석을 배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대략적인 이제 레이아웃을 이제 체계적으로 잡아볼 텐데요. 일단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화장실 입구 쪽에 이제 벽체랑 그 탕비실 쪽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화장실 입구 쪽에 벽체를 세우는 것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어떤 소음과 어떤 좀 불쾌한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기 위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삼, 이렇게 벽체를 세워본 거고, 여기에 이렇게 돌출되게 한 것은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 공간에서 사용하는 어떤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벽체를 이렇게 평행으로 안 가고 돌출시킨 것은 그 이쪽 공간에 저희가 아까 새 좌석을 배치를 해보았는데 그 새 좌석을 배치를 했을 때 뒤쪽에 좀 더 안정감 있게 그리고 이제 탕비실로 들어가는 입구를 시야를 한번 차단해주기 위해서 꺾어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쪽 좌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포메의 경향을 갖고 있고 제일 말단 직원이 입구 쪽에 앉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가 쪽에 한번 좌석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공간에서 임원을 포함한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최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평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인 업무 공간은 책상 한 개와 의자 한 개가 배치됩니다. 회사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곳으로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배치와 공간 확보 등에 특히 유념하여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임원급 이상의 간부들이 사용하는 공간과는 다르게 연출해야 합니다. 임원급 이상의 간부들은 개인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배치하지만 다른 직급의 직원들은 시스템 가구 등으로 적절히 디자인된 오픈 오피스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상과 책상 사이의 공간에는 중요한 사항을 회의할 수 있고 고객이 방문하였을 때 상담할 수 있는 회의 테이블을 배치하여서 공간의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팀장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좌석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아까 저희가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잡을 때 독립된 룸으로서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 한번 그 벽체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사무실이 이제 좁은 공간일 경우는 이제 오픈 스페이스를 오픈 계획을 많이 세워서 임원진하고 상관없이 이제 오픈되게 이제 계획을 잡기도 하는데 이쪽은 그 설계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팀장의 역할이 전체를 컨트롤함과 동시에 팀장이 어떤 컨셉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팀장도 팀장만의 어떤 독립된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벽체를 구성하게 된 거고요. 팀장실에 필요한 어떤 가구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배치를 해보았고요. 이쪽에는 이제 나머지 이 공간이 이제 이 샘플실이 될 텐데 샘플실의 이제 수납 공간은 이쪽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어떤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이 앞쪽 벽 쪽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을 펼쳐 보이면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벽 쪽의 코너를 활용을 해서 그 이쪽에서 이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이 다 잡혔는데요. 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더 많은 구성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지금 이쪽에서는 어떤 한 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샘플실이라는 이제 특별한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사무실에 배치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AD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한 치수 개념을 도입한 공간 개념을 잡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계획된 도면을 출력을 해서 그 도면에 맞게끔 이제 마감 자세 계획과 디스플레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공간의 인테리어 시 중요한 것은 사무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의 배치입니다. 따라서 전체 분위기와 공간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 이제 사무실 마감 자재에 쓰이는 샘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마감 자재에 쓰이는 샘플이라고 해서 뭐 다른 공간이랑 특별히 다를 건 없지만 주로 이제 사무실 바닥재로 쓰이는 거는 여기에서 보시는 이제 카펫 타일 재질이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발자국 소리라든지 그런 게 들리면은 이제 업무하는 데 좀 지장이 있어서 보통 이제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카펫 타일 재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는 이제 쿠션이 좀 더 좋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역실이나 이런 데 좀 사용되어지고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홀딩 도어는 그 탕비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공간에서 임시로